안녕하세요. 트럼펫트로 털러서기 네이버 카페 운영자 강성원입니다. 이 트럼펫을 배워서 한 곡을 연주한다는 것은 참으로 힘든 것입니다. 이 수많은 유튜버 강의가 있지만 스스로 해결하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특히 트럼펫을 배우고 계시는 우리 구독자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스스로가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는지, 또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야 하는지 정확히 전달해 줄이 선생님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이 트럼펫을 지도해 줄 선생님이 주위에 계시는 분들은 꼭 레슨을 받아보시고, 그 선생님들을 찾기가 힘드신 분들은 제가 운영하는 네이버 카페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에 평생 회원으로 오시기 바랍니다. 이 평생 회원은 한 번의 가입으로 평생을 저와 트투홀의 회원님들과 배움과 소통의 즐거움을 함께 합니다. 이 설명란에 자세하게 링크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가 트럼펫 홀로서기 네이버 카페입니다. 이 튜토리얼의 수업은 제가 제시하는 과제물을 연습하여 또는 본인들의 영상이나 연습 장면을 휴대폰으로 제출하시면 제가 그 영상을 분석하여서 연습 방향을 제시하는 레슨으로 누구나 수업이 가능한 매우 간단한 시스템입니다. 꼭 한번 저희 튜토리얼 카페에 와 보시고 저랑 같이 즐겁게 트럼펫을 해 줬으면 합니다. 이 트럼펫 트롯 홀로서기에는 여기 보시면은 초보 탈출 6주 완성.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노력하고 있는 안부셔와 혀떼기. 그리고 교본 본강. 개인 연주 점검방이 있습니다. 요것은 차차 소개시켜 주도록 하고, 오늘은 매월 실시하는 월 도전곡 실전 레슨이 되겠습니다. 이월 도전곡은 이렇게 보시면 뭐 3월 빈지개, 4월 서울구경, 5월 어버이연애, 6월 당신께만, 7월 연습곡, 8월 요번이 8월 둥지 연습곡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월 과제와 개인 영상, 연습 장면 제출, 그러한 자료를, 영상을 직접 하나하나 제가 다 분석해서 피드백을 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온라인 교육의 장점입니다. 대면으로 배워서 그때 그 시간 이해하고 내 것으로 만들기 힘듭니다. 하지만 온라인 영상은 언제든지 필요할 때 다시 꺼내봐서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8월의 도전과제 실전 레슨실을 공유합니다. 남진님의 신나는 둥지를 트럼펫, 아티큘레이션, 혀의 발음으로 표현하는 실전 레슨 수업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튜토리얼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7월 도전과제 저음, 중음, 고음, 립슬라와 텅잉 연습은 트럼펫을 하는 한 계속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연습입니다. 꼭 하루에 연습을 1시간 하신다면 30분 정도, 즉 반은 이 립슬라와 텅잉 연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차곡차곡 쌓여지면 엄청난 실력이 향상되리라는 것을 저는 강하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 연습이 충실해야지만 내가 원하는 연주를 더욱더 멋있고 세련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자, 8월의 도전 과제는 우리 남진님의 둥지가 되겠습니다. 둥지는 G 마이너 프렛이 두개 붙었습니다. C 플랫은 1번.
여기 미플랫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 노래는 상당히 경쾌합니다. 그래서 여기 전주에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요거 짜자짜짜짜자짜짜짜짜짜짜 요거는 트럼펫으로 반드시 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요 노래가 자 솔이에요. 솔 힘드시지만 한방 불었어. 딱 액센트 그 다음에 솔은 낼 수가 있습니다. 이 노래에서 가장 높은 음이 솔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솔, 레, 솔, 파 여기를 깔끔하게 따따라 딱 찍어줘야 돼요. 립슬라르가 레, 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도파미 시미레 요거 스타카토죠. 액센트와 스타카토를 섞어서 요 네 마디를 하면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충분하게 내실 수 있어요. 여기 보겠습니다. 너 빈자리. 자, 여기 스타카토 찍혀 있죠. 딱 딱 두 개 스타카토. 딱 따라. 요거 뭐죠? 요거. 솔에 꼬물락꼬물락 되는 거. 글리산도 끌어내리려는 거. 어떻게? 솔에서 입을 살짝 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타카토 이런 연습 하나하나 마디마디 이렇게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 솔솔 다닷 자잣 시솔 따라 또 끌어내리죠. 여기 자잣 요거는 자잣 우리 당신께만 해서 했죠. 섞으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습하는 겁니다. 나는 자잣이 싫어. 그러면 어떻게? 텅깅. 이래도 돼요. 근데 이 노래는 좀 빨라요. 따따따따 하다 보면 나중에 혀가 꼬입니다. 그래서 이 아티큘레이션은 편한 발음으로 연주를 만드는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아티큘레이션 내가 발음을 많이 알고 있어. 자잣자잣 쩝쩝쭈잡 뭐 여러가지 발음을 액센트 길고 하는 레가토 자잣 짜짣 이런 스타카토와 이것을 병행해서 섞어서 필요한 것만 뽑아 쓰는 거 이게 실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내 인생은 스타카토 내 인생은 짜짣지랑 이 음을 끌어내려도 되고 그냥 밋밋한 것보다는 그렇죠. 내 인생을 전부 주고 싶어. 남진 이렇게 이 뭐야 밴딩에서 드롭이죠. 드롭 원음장에서 음을 꺾어내리는 것 이것을 많이 씁니다. 그 다음 전부 주고 싶어 자잣 얘도 자잣 짜잣 자, 요거 파가 높으니까 파에다가 바람을 톡 세게 준다. 자잣.
이 드랍 쓰고 하다 보면은 재밌어요. 그래서 요네 마디를 여기를 통틀어 한번 해보면은 끌어내리는 것을 오래 가는 것이 아니라 쫙 입만 이 걸린 음을 빨리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앞에는 똑같고 사랑할까봐 여기. 자, 여기 파미 스타카토 짠. 짠 제자리 전부 힘을 주는데 파가 내기 힘들으니까 여기를 꾸밈음 앞꾸밈을 살짝 써줍니다. 미 디랍 풀톤으로 이 액센트는 힘을 다 주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올라갑니다. 우리 더 이상, 댓댓, 우리 더 이상, 쯧쯧 액센트, 짜잣, 쯧쯧, 짜잣, 짜. 여기 음은 길지만 스타카토로 잡아주면 쏠소리를 시원하게 낼 수가 있습니다. 액센트, 렐레. 내리고 근데 짜짜짜자 길게 하면은 이렇게 재미가 없죠? 밋밋해. 그리고 내가 솔에 힘을 줄 수가 없어. 짜짜짜자 멈췄다가 살짝 멈춰서 따 혀를 땅 때려버린다. 비브라토 심하게 끌어내리고 난 방황하지 마. 자자자제짜. 앞에 거랑 똑같죠? 이렇게 앞부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그다음 자자자짜자. 혀를 부드럽게 강하게. 그다음 자 여기가 좀 어렵겠죠? 렐레 렐레 옥타브 렐레 자자 짜자 렐. 그래서 이 옥타브는 연습을 많이 하셔야 돼요. 렐레. 근데 연습을 하실 때 우리가 반주기를 틀어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이렇게 제가 표시했죠 이렇게 여기 하나 한 다음에 하나씩 한 다음에 두 개를 섞어서 그 다음에 또두 개를 섞어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냥 반주기 틀어놓고 요이 땅 해서 하는 것은 절대 연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재미난 리듬이 나오죠. 자, 지난날의 앞 붐을 잊어버려. 자, 여기 스타카토. 짜짜짜리, 자짜리, 자자쯧, 자자찌랏. 짜짜짜리, 자짜리, 자자찌랏. 요, 잡아주는 거. 자, 스타카토는 짧게. 천천히. 되면은 그다음 디닷 스쳐 지나가는 바람처럼 똑같이 자라 자자 지자 짜라 띠딱
이렇게 뒤에 슬라에서 스타카토가 찍힌 것은 혀를 자잣 해보세요. 자잣, 자잣. 딱 나가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 엇박자로 나오죠. 아따따리, 따따, 요거 아따따따리 액센트 따따리 자잣 자잣 요거 자잣. 자잣만 잘해도 트럼펫은 힘이 많이 안 들어갑니다. 아주 상쾌해져요. 엇박자 으따따따리 다따리 자잣자짜. 끌어내리고 나 음이 하나씩 올라가네요. 자잣자짜자잣 자자자자자자자자 사랑하는 나 있, 사랑하는 나 있잖아. 자자자자자자자자 이말 그대로 하셔야 돼요. 이 아티큘레이션 내 발음입니다. 자자자자자자자자 다음, 자, 여기가 고비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높은 음은 어떻게 했나? 바람을 세게 분다. 입에 힘 주지 말고 입에 힘 주면 안 올라갑니다. 이렇게 주지 말고 너는 그냥 입술 가만히 있고 바람만 세게 분다. 빠르게 분다. 천천히 짜짜 자자 짜라 짜짜 액센트 레가토 스타카토 액센트 테노토 스타카토 액센트 그다음에 다 내가 해줄게. 여기도 액센트 스타카토 다 내가 해. 자자자. 이 드롭은 그냥 입의 힘만 빼주면 됩니다. 입을 벌리지 말고 뚜와 뚜와. 다음. 현실일까 꿈일까 사실일까 아닐까 헷갈리고 서 있지만 자 여기 어떻게 됐죠 지금? 아주 강력한 스타카토를 썼습니다. 강력한 스타카토. 짜짜 힘을 주고 액센트 주고 짜짜짜짜짜짜짜 짜짜짜짜짜짜짜 짜라 짜짜짜짜짜러라 짜짜짜 이렇게 따로 분리를 했습니다. 자, 스타카토는 스타카토인데 강한 스타카토. 이거는 액센트만 준 거예요. 힘 있게. 그렇지만 여기다 스타카토를 주면은 그다음. 힘이 크다. 여기서 마무리하고 요거는 안 하시고 손으로 제스치어 쓰시면 됩니다. 뾰! 이렇게 날려주시든지 내가 레를 한번 드롭을 해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힘이 빠졌으면 이 소리가 안 나겠죠? 짜짜라, 짜짜! 이 곡의 하이라이트,
사랑이 뭔지 내줘야 되는데 힘 빠지면 안 돼요. 이 노래는 버스킹에 가서 아주 효과적으로 뜨거운 반응을 얻을 수 있는 노래입니다. 다 내가 해줄게. 짠 스타카토 액센트 짜라 짜짜 비브라토 글리산도 끌어내리고 그동안 몰랐지. 마찬가지죠. 액센트 스타카토 그 동안 짜짜라 짜짜짜 그 다음 마무리 짜짜짜 그냥 강한 스타카토 액센트 이렇게 해도 되고 여기 제가 지금 도샵 꾸밈음을 달아놨습니다. 꾸밈음은 꾸밈음에다 혀를 대고 빨리 짜랏 여기 보시면은 내 파에 보면 요요요요요 있죠 요요요요 이거는 더 강하게 짧고 강하게 액센트보다 더 강한 겁니다. 그래서 더 콱 잡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 요 달세뇨는 어디로 가려는 거죠? 요거는 요 달세뇨는 여기 여기 그죠? 요 세뇨 세뇨를 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달세뇨는 세뇨 다시 처음으로 가서 자, 여기 뭐 있죠? 올 때 코다 여기에서 오면은 여기 코다에서 여기를 가는 것이 아니라 얼로 욜로 건너뛰라는 겁니다. 여기서 욜로 건너뛰어라. 그래서 여기 그래서 여기 마무리하실 때 여기 지금 어떻게 되어 있죠? 요거 그대로 렐렐렐렐렐레 레파솔 욜로 가시든지 아니면은 나는 여기서 마무리를 더 화려하게 하고 싶다 하시는 분은 올라가면 됩니다. 한 옥타브. 그래서 여기도 꾸밈음 넣고 이렇게 끝내도 되고 짜잔 그래서 화려하게 끄듬에 비브라토를 내주고 하시면 됩니다. 이 트럼펫 연주에 있어서 이렇게 해라 여기서 발음을 이렇게 해야 된다는 정답은 없습니다. 하지만은 내가 이러한 텅이 음을 가장 귀머리 되는 거 레가토 스타카토 액센트 강하게 하는 거 섞었어 레가토 아니 액센트와 스타카토 또 테너토와 스타카토 해서 이 곡을 얼마든지 변형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둥지를 하시려면은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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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연습을 잘 드시면은 쭉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둥지는 이 처음에 나오는 간주 부분에 요 부분을 해결하시면은
노래를 충분히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스타카토와 여기 짜잡, 그 다음에 요 액센트 표현만 잘하면은 우리 회원님들은 누구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7월의 과제, 이 저음, 중음, 고음 연습을 기본으로 해서 이 텅잉 아티큘레이션을 섞어서 연주를 하면은 우리 회원님들 바로 이제 멋진 연주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날은 덥지만 시원한 노래로 스트레스 받지 않고 즐거운 펫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자, 즐거운 8월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